연습 문제입니다. 리듀스와 관련된 것들이죠. 전부 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다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리듀스를 이용해서 34 더하기 12 더하기 15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좋기로는 이제 컨스트를 하나 또 뭐 렛이나 뭐 베리어블이나 뭐든 상관없습니다. 해서 토탈 디스턴스 distance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IP나 trips 해서 reduce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다음에는 이걸 이제 console log total distance 그죠? total distance가 넣는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helpfinder를 쓰셔도 되고 finder 외에 다른 걸 쓰셔도 상관없고 reduce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flying learning 이걸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 게 낫겠네요. flying learning 이렇게 두 개가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let에서 뭐 types로 할까요? types number of types 할까요? 뭐 이름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십시오. 해서 heroes 마찬가지 reduce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types를 console로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unique array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onst나 let에서 유니크를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numbers reduce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해서 function 줄줄줄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유니크를 컨솔 했을 때 1, 2, 3, 4에서 중복되는 건 빼고 고유한 것만 1만 1이면 1 그리고 2, 3, 4 그죠? 두 번 하지 말고 한 번씩만 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console.log에서 유니크를 출력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세 개의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그 이동 그리를 다 찾는 거죠. 그래서 let total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trips에 reduce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function 들어가고 function의 argument는 previous 값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새로운 trip 예, 그렇죠.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붙이기 나름입니다. 페라미터 이름이니까. 그런 다음에 초기 값을 줘야 되겠습니다. 프리비어스 값을 초기 값을 제로로 주겠죠. 그런 다음에 return previous 더하기 trip의 distance 하면은 log를 했고요. console log에서 total 해주면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61 나오네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연효석입니다. 연효석을 히어로즈에서 타입을 이런 식으로 구해보라는 거죠. 그죠?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let에서 뭘로 할까요? types라고 할까요? types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다음에 히어로즈 히어로즈의 reduce가 들어야 되겠죠. 맞죠? function 들어가고 previous 값이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hero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이번에는 initial value를 뭘로 줘야 되냐니까 형태로 우리 출력하는 것이 이렇게 출력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줘야 될 겁니다. 그런 형태로 주는데 값은 처음에는 0 이것도 0 이렇게 되겠죠. 둘 다 0입니다. 요 값을 이제 우리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럼 previous에는 하나의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오브젝트를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방법이 제일 단순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if 문장이 좀 단순하죠. hero의 type 이게 만약에 flying이다. 그럼 flying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previous의 flying이죠. 요것을 플러스 플러스 해줘야 될까요?
그죠? 아니고 아니고 LG 프 해서 요 타입이 히어로의 타입이 라인이 아니라 이번에 뭐죠? 러닝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또한 그에 맞춰서 이번에는 프리비어스의 러닝, 저 러닝을 플러스 플러스 해줘. 그런 다음에 요 프리비어스를 리턴해 주는 거죠. 리턴 프리비어스. 그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제대로 도용하고 있는지 console에서 types. 그러면은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플라잉은 두 개, 러닝은 네 개. 이렇게 정확히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이건 좀 너무 좀 단순 좀 무식한 방법 같죠. 그렇죠? 조금 그렇게 쓱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더 좋은 방법도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프리비어스의 그죠? 프리비어스의 인덱스를 히어로 의 타입.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플러스 플러스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리비어스의 히어로 타입이 만약에 러닝이다 그러면은 프리비어스의 러닝이 되는 요거잖아요. 요게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깔끔하고.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깔끔한 방식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걸로 넘어가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표현 방식을 익혀야지 이렇게 딱 도를 수가 있어요. 대개 경우 10중 8구, 100명 중에서 99명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나면은 이렇게 짤막하게, 굉장히 짧게 원하는 바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numbers가 있는데 이걸 중복되지 않게끔 해보자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다시 그래서 뭐 유니크라고 하겠습니다. 유니크 하고 여기다가 이제 numbers의 reduce 넣는 거죠. 펑션 넣고 펑션의 previous 값과 그리고 새로운 number 값을 넣어서 마찬가지 if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if 문장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그냥 간단하게 previous가 includes number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다. 그러면 previous를 return하면 되는 거고 없다. 그러면은 previous에다가 push에서 number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return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것 빼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이니셜 밸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리턴할 것이 array니까 array로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입니다. 컨솔 로그 해보겠습니다. 로그 해서 unique 맞나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1, 2, 3, 4 중복되지 않는 숫자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